여성가족부는 2017년 약속한 특별 전수조사의 결과를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스스로 의지가 부족함을 증명한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특별 점검을 추진하면서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노력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고 박원순 시장 등의 사례처럼 자치단체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노력은 말잔치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성희롱 성폭력을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여성가족부의 의지 박약을 확인한 지금 국민은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이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공공부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례로 4년간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 812건이나 되는데 여성가족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받은 비율은 34%에 불과하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기관 이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한 공공기관에서 최근 4년간 성희롱 성폭력으로 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553건인데 재발방지 대책을 받은 비율은 39%인 218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까지 살필 경우 공공부문 내외의 성희롱 성폭력 실태는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7년 11월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할 때 성희롱 사건 처리 시 주무부처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고 2019년까지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사전조사격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의 1차 조사에서 응답자 23만 명의 6.8%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는데 피해 경험자 67.3%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을 했습니다. 226개의 시군구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 결과는 더 심각했습니다. 응답자 10만 명의 11.1%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답을 했는데 이들 중 74.5%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확인된 성희롱 성폭력 징계 건수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추정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2017년 약속한 특별 전수조사의 결과를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 점검 결과가 어땠는지 이를 바탕으로 추진할 개별 기관별 신청 점검 결과는 또 어땠는지 조사기간이 끝나고 1년 반 이상이 지나도록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스스로 의지가 부족함을 증명한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특별 점검을 추진하면서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노력과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고 박원순 시장 등의 사례처럼 자치단체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노력은 말잔치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성가족부가 지난 17일에는 또 다른 대책으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과 조직문화 진단 등을 전담 수행하는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 누구보다도 모범적이어야 할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성희롱 성폭력 실태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것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정부가 의지 부족을 넘어서 의지 박약 수준인 것도 참담하기만 합니다. 저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성가족부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희롱 성폭력을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여성가족부의 의지 박약을 확인한 지금 국민은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이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